첫 번째 시간에 뭐 했었죠, 우리? 명도 단계 했었죠, 명도 단계. 명도 단계는 왜 필요하다 그랬죠?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세밀한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명도 단계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기본 도형이에요, 기본 도형. 자,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장 기초적인 도형을 하나 오늘은 그려보겠습니다.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육면체. 자, 직육면체가 아니고 정육면체예요. 정사각형의 면을 6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깍두기가 정육면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오늘 한번 그려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입체까지 한번 내는 거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집에 A4지 있으시죠? A4지에다가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학번 이름을 쓰시면 되겠어요. 오른쪽에 학번하고 이름을 써서 이제 제출을 하거나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학번 이름 쓰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은 우리가 뭐 컴퓨터나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짧게 짧게 끊어서 그려도 돼요.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이 성격이 많이 급하고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에 끝내는 거는 사실은 그림을 굉장히 오래 그린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야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더잘 그리고 세밀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정성을 들인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좋은 그림이나 좋은 작품 같은 것들은 정성이 들어간다. 정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정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 도형을 이제 정육면체를 그리려면 하나 이해해야 될게 있는데 소실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지금 선생님이 조그맣게 그려놨는데 이 얘네들이 이 평행선들이 이세 개의 평행선이 만나는 곳. 아주 멀리 가서 만나겠죠. 이걸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소실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평행선이 아주 멀리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실점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걸 원근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눈에 가까운 부분 우리 눈에 가까운 부분과 우리 눈에서 멀어진 부분. 가까운 거는 크게 보이고, 우리 눈에서 멀어진 것은 작게 보이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투시 원근법입니다. 그래서 풍경화라든지, 뭐, 기본적인 사물 같은 걸 그릴 때, 이런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려야지 그림이 어색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이 투시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서양에서 그림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릴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런 원칙이나 법칙 같은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점이 3개가 생긴다 그래서 3점 투시도라 그래요. 3점 투시도. 자, 이쪽은 이제 이쪽에도
여기와 비슷한 부분에 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생긴다 그래서 3점 2시도라 그럽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육면체 그리려고 그러면 대체로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립니다. 뭔가 여기가 다 센치까지 재가지고 똑같이 정사각형을 그렸는데도 도형이 이렇게 사실적인 느낌이 들지가 않고 좀 뭔가 어색한 느낌이 나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대충 그렸는데 이제 대충 그린 다음에는 무슨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수정의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 기초잖아요, 기초.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그리던지 할 때 어색한 부분이 사라질 것 같아요. 자, 얘랑 평행인에 누구 있죠? 얘랑 평행인에 한번 찾아볼까요? 평행선 두 개가 있어요. 누구? 얘 아니죠? 얘도 평행이고 얘도 평행선이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평행선이 있습니다. 자, 지우개도 잘 지워야 돼요. 내가 수정해서 그린 선은 남기고 틀린 부분의 선을 지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우개도 신중하게. 이거를 안 지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지우고 있으면 이제 내가 헷갈리는 거지. 어느 게 진짜 선인지 내가 헷갈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정선을 그었으면 이제 잘못된 선은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자 없이도 거의 자를 댄 것처럼 일직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그릴 수 있는 작업 없이도 직선을 그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우개가 여러분들 짧은 선을 계속 연결해서 울퉁불퉁한 면들을 지우개로 깎아주면 일직선처럼 보이는 선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너무 울퉁불퉁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지워주고 다시 한번 그림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랑 평행선인의 또 두 개를 찾아보세요. 얘랑 똑같이 생긴 두 개 누가 있을까요? 얘가 있겠고 또 얘가 있겠죠. 여기 만나는 부분들, 세 점, 하나, 둘, 세 개가 만나는 부분들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부분을 좀 더 깎아줘야 되겠죠. 자, 이 그림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선생님이 아까도 잘못된 예로 보여줬던
이 부분을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양이 안 예쁘죠?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고 많이 완만해야지 예쁜 그 정육면체를 그릴 수가 있어요. 정육면체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지만 아직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 어색할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자,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뭐였죠? 소실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얘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얘도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고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서 세 개의 선이 만나는 부분, 그래서 점이 생기는 그 부분을 소실점이라고 했어요. 소실점. 그래서 그 소실점의 개념을 모르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좀 이렇게 어색하거나 좀 사실적인 느낌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실점을 만나게 하려면 얘는 일직선으로 가고 이 위에 있는 애가 조금씩 얘도 마찬가지로 좁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좁혀져. 그래서 어느 정도 얘가 쭉 갔을 때 저기 멀리서 이 세 점이 만날 수 있게. 이제 그림을 처음 그리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똑같이 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그럼 얘네 얘랑 얘가 영원히 만날 수 없게 그려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어색해지는 거죠. 얘를 댈 수 있는 한 가운데는 정확하게 가고 위에와 윗변과 밑에 변이 서서히 오므라드는 거예요. 오므라들어. 그렇다고 얘를 이렇게 곡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가지만 이렇게 오므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네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센치로 똑같은 각도로 그리면 그림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어색할까에 대해서 그 원리를 알아낸 게 바로 이 원근법이고 투시 원근법이라고 했죠. 투시 원근법.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쪽 방향으로 쭉 가고 얘도 이만큼 더 잘라줘야 되겠지. 여전히 안 그러면 만날 수가 없어요. 얘가 얘랑 가운데 선이 만날 수 있게 얘도 좁혀줘야 돼요. 끝부분으로 갈수록 각도를 좁혀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짝은 어떻게 돼요? 다 얘도 조금씩 오므려줘야 되겠죠? 한 1mm씩 많이 벌어진 사람들은 한 2mm씩 조금씩 좀 한번 줄여보세요. 그래서 또 너무 많이 줄이면 너무 약간 과장돼 보이니까 살짝씩만 오므려줍니다. 얘도 아주 조금만 오므려주시고 얘도 살짝만 더 오므려줘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면체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여전히 조금 더
어색하다. 못 만날 것 같다. 얘랑 얘랑 얘가 못 만날 것 같다. 그러면 끝 부분을 조금씩 줄여주세요.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육면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갈수록 모아지게 해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조금씩 어색한 부분은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울퉁불퉁한 곳을 지금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미술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은 이거를 아마 어렸을 때 미술학원에서 해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석고 도형만 보고 그냥 그렸던 기억이 있을 텐데 오늘은 이 그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기본 도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시도법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자연스러운 도형을 완성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림을 처음에 이제 잘 못 그리는 친구들 그러니까 좀 그림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힘 조절 이렇게 살살 살살 그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힘을 막 있는 힘과 왜냐면 내가 이게 똑바로 그리려고 그러는데 잘 힘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힘을 막 있는 정도로 줘가지고 지웠을 때 끝까지 잘 지워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림이 지저분해지니까 항상 이렇게 지웠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의 힘만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중요하다. 연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다. 연하게 진하게는 많이 되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너무 연하게만 그리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연하게 그리는 친구들은 진하게 그리기는 쉬운데 이제 진하게 그리는 친구들이 연하게 그리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힘 조절을 잘 해서 그려야 되겠다. 너무 진해지지 않게. 오늘은 일단은 육면체까지 한번 그려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육면체에 명암을 넣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도형에 닿아서 입체감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해하고 실제 표현해보는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육면체를 한번 정확하게 그려보시고 어디가 어색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옆으로 쭉 갔을 때 지금 어느 부분이 더 넓어졌는지 각도가 어디가 이상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신경을 써보면서 그려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육면체까지 오늘은 완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쁜 정육면체가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힘 조절이 가능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끝으로 갈수록 오므라지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급격하게 작아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윗면이 너무 서지 않도록 여기가 너무 뾰족하지 않도록 여기가 완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명암 표현 입체감을 넣어보는 수업을 하겠습니다.